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청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과 비슷하게 내가 벌었는데, 이번에는 세금 환급이 아닌 더 내라네요? 뭔 말이냐? 참고로 저희 부부는 1700불 렌트를 살고, 집이 없고, 차두 대, 직장 소득만 있다는 거죠. W2만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세금 관련해서 내가 바꾼 게 없는데, 올해에도 터보택스로 세금 보고 하는데 환급이 아니라 1600불 더 내라는 얘기죠. 나는 연봉 7만 불의 직장인, 와이프 15,000불, 합계 수입이 한 8만 5천 정도 되고, 근데 연방정부 세금을 오히려 더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고소득자도 아니고, 가난한 직장인, 중산층, 세금을 토해내야 되냐? 그저 소득이 비슷했다. 앞서 얘기했던 추가 소득이요. 바꾼 것도 없다. 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이분이 최종 세액이라는 것에 대한 컨셉이 8만 5천이라고 그랬잖아요. 8만 5천. 동일하다고 치자고요. 뭐, 그 다음에 세금, 퍼센트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거잖아요. 나, 작년하고 번거 똑같은데 왜 그러냐? 왜더 많이 내냐? 라는 거죠. 보통 이제, 세금이 17,000이라고 했을 때 내가 세금을 17,000불을 내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연중에 내가 원천징수를 하잖아요. 월급을 원천징수 하잖아요. 그쵸? 내가 페이첵을 받을 때내 급여가 예를 들어 얼마건 간에 그거 12등분한 것만큼 내가 다 받는 거 아니라 거기서 세금 떼고 받지 않습니까? 그게 위드홀딩 택스라고 하거든요. 위드홀딩 택스예요. 예를 들어 이거를 15,000을 했다고 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이 사람들이 이게 원천 징수를 얼마 하느냐에 따라 내가 추가로 부담하거나 아니면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 컨셉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물론 그 얘기는 아니죠. 왜? 세금 관련해서 아무것도 바꾸거나 한게 없으니까 똑같이 원천 징수를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밖에 또 뭐가 있냐면 텍스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차일드 텍스 크레딧도 있고 제가 다음에 또 어떤 크레딧 관련된 걸 별도 영상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크레딧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아마도 금액이 달라졌을 것이다. 여기에 크레딧이 작년에는 예를 들어 5,000불이었다고 쳐요. 반면에 금년에는 1,000불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최종 세액 또는 추가 세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3,000불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뭐겠어요? 3,000불 돌려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경우는 얼마냐? 이 경우는 1,000불이죠. 플러스로. 이 말은 뭐냐? 1,000불 더 낸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 이분 같은 경우 과거의 소득이 동일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온 세율도 뭐 비슷해요. 그리고 원천징수도 비슷하게 했어요. 그런데 텍스 크레딧 이 바뀜으로써 내가 최종적으로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작년에는 돌려받았는데 금년에 내야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데 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 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 아니라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부담하는 세금은.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소득이 있을 때요. 여기서 세율을 곱한 세금이 17,000불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연중에 많이 떼면, 그쵸? 이제는 이건 보지 마시자고요. 이건 보지 말고, 요것만 봐요. 연중에 많이 만약에 뗐어요. 15,000불이나 뗐어요. 그러면 내가 추가로 부담하는 게 1,000불이지만, 만약에요, 내가 회사에다가, 나는 원천징수 별로 안 할래요. 라고 해서, 하나도 안 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예요? 1,000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16,000불을 더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22년도의 소득세가 잘못 계산된 거냐, 아니면 더 많아진 거냐, 그건 아니죠. 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세금은 17,000불이라는 건 동일해요. 근데 연중에 내가 얼마나 미리 냈느냐, 원천징수를 통해. 그거에 따라 내가 세금 신고를 해서 정산했을 때 추가로 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돌려받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내는 것도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고, 추가로 돌려받는 것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고, 적게 돌려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확인해야 할 것은 나의 세금 신고를 도와준 소프트웨어가 됐건, 세무사님, 회계사님이 됐건, 그들이 금년에는 왜 돈을 더 내라고 하지? 작년에 비해서?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연중에, 만약에 다른 것들이 다 비슷하다면, 연중에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이잖아요. 이게 월급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를 통해서 되니까 그걸 덜 했다면 작년보다 덜 했다면 내가 추가로 부담하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다음
단순히 내가 전에는 돌려받았는데 더 내라고 했으니 이거 잘못 계산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답니다.